북한에다 갖다 놓는다면 다 뒤집어지지. 그냥 까마귀처럼 달라붙지. 그리고 온몸이 뒤집어지는 거야. 너무 더워가지고 일본 거보다 낫고 그 어디 거보다 낫지. 안녕하세요. 저는 대한민국에 4년차 정착하고 있는 이숙정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많죠. 다 부러워하죠. 뭘 하나 부러워할 만한 게 아니고 다 좋아해요. 왜냐면 한국 쌀은 우리가 받아보잖아요. 옛날에 우리가 일본 걸 제일 좋아했어요. 일본 상품이면 최고로 했거든요. 미국 상품 우리가 접할 수가 없고 일본 상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왜냐면 귀국민들 통해가지고 우리가 많이 접하거든요. 그러면 일본 상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러다가 근간에 한국 상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한국 상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한국 상품이 뭘 좋겠냐면 다 좋은 거예요. 나는 예를 들어서 손톱 발톱 깎게 했잖아요. 그거 암질라 너무 좋은 거예요. 너무 재질 좋아. 이게 우리가 나는 처음에 접한 게 옥돌 매트, 믹스기, 그다음에 박가마. 처음에 우리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엄청 그걸 보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. 너무 더워가지고 믹스기를 우리는 그 전에 이렇게 일본 걸 들여다 쓰면 110짜리를 쓰거든요. 그럼 110 전환기 우리가 북한이 220 전기를 쓰잖아요. 그 110 전환을 또 해야 돼요. 그래서 또 쓰곤 했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 불편하잖아요. 근데 이게 얘는 그냥 바로 쓴 거예요. 그냥 전기 또 꺼보니까 220 그냥 막 돌아가고. 믹스기 같은 건 너무 힘이 좋은 거예요. 그냥 고춧가루도 막 왁 걸고 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죠. 설명서 같은 거 만약에 올 때 한글로 돼 있으면 좋지. 그렇지. 근데 이게 뭐가 또 아니냐면 한국 제품이니까 조선말로 다 돼 있으니까 좋기도 한데 외래어가 도간도간 들어가 있어요. 옷 같은 것도 드라이 그리닝을 하라 이러잖아요. 북한에서 드라이 그리닝이 뭐지? 뭘 하라는 거지? 일단은 뭘 하라는 건데 그걸 모르잖아요. 드라이 그리닝이 뭔지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설명서를 보다 나면 아 이렇게 하라네 하는데 또 도간 이렇게 외국말을 막 써 이렇게. 그러니까 그건 또 건너뛰지. 그냥 우리 딴이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렇게 하게 그래도 그냥 일본 거보다 낫고 그 어디 거보다 낫지. 아 우리 편의점 가실까요? 편의점에서 물 좀 마세요. 우리 북한은 이렇게 물을 마시자면 이렇게 도가도가 이렇게 해가 막 나잖아. 이게 막 해 따갑잖아요. 그럼 여기 물 파는 엄마들이 있어요.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풍을 치고 거기 이렇게 도가도가 이쯤 저쯤 이렇게 있거든요. 그럼 물 사 먹지. 이런 편의점 같은 데서 물 사 먹거나 이런 거는 없죠. 그리고 샘물을 여기 오니까 샘물을 다 사서 먹잖아요. 그러니까 북한도 샘물이 나와요. 근데 우리는 샘물을 사 먹지 않지. 그냥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할 때 그냥 그지 그 정상 쪽으로 샘물 사먹지 않지. 그러니까 여기 한국은 그냥 가는 곳, 지나가는 곳마다 그냥 편의점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물 먹고 싶어, 뭘 먹고 싶어 하면 그냥 바로 들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. 이게 자유롭구나. 그 얘기하면 내 혼자 몸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모든 생활이 자유롭고 좋구나. 그래요. 북한 사람들이 놀라자 빠지고 하잖아요. 이게 한국 상품이 너무 이게 막 꽉 찼잖아요. 놀라지 그냥. 진짜 놀라서 다 빠지지. 다 빠지죠.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 그랬어요. 제일 먹고 싶고 제일 호기심이 나고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술이에요. 빵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거는 크게 그래도 뭐 생각을 안 해도 술은 딱 한국 술을 먹고 싶은 거예요. 근데 한국 술은 우리가 어떻게 접할 수가 없었어요. 그게 제일 그냥 호기심이 됐을까 이렇게 하죠. 그러니까 이게 참이슬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그런 소문은 돌아서 알아. 그냥 한국에 참이슬이라고 있는데 너무 맛있고 좋아. 근데 그걸 먹어볼 수가 없었어. 그게 제일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술 매대면서는 술을 마시려고 하네. 술 소리를 하더라니까 물을 마셔야지. 이거 먹어야 되겠다. 두볼로 원이 하나 더 가지고. 아니 두볼로 호수원이라는 게 기가 딱 찼네. 두 개 있으면 하나 공짜로 준 거잖아. 근데 우리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볼로 수원이라 하잖아요. 그럼 어떤 때 판매원들 거짓말 치고 소개 먹을 때도 있지. 라면 있잖아요. 왜냐면 북한에서 한국 라면을 우리가 먹어봤어요. 뭐 어떤 라면만 먹었냐면 진라면하고 그냥 김치라면은 하고 그렇게 약간 이렇게 두 가지인가 세 가지가 먹어봤어요. 북한에서 라면을 먹잖아요. 먹으면 우리 중국 라면을 기본적으로 들여다 먹거든요. 중국 라면을 끓이면 기름이 안 떠. 근데 한국 라면을 딱 끓였는데 별로 기름이 뜨더라고요. 이거 한국 라면은 기름이 뜨네 막 이렇게 늦게 떴는데 여기 편의점 떠가는데 라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가짓수가 너무 많은 거야. 그럼 어느 걸 먹어봐야 되지? 사실 난 여기가 다 못 먹어봤어요. 아직도. 만약에 이걸 북한에다 갖다 놓는 다면 다 뒤로 잡아지지. 그냥 막 여기 그냥 까마귀처럼 달라붙지. 까마귀 띠 달라붙는 것처럼. 너무 많은 데 대해서 내가 눈이 돌아갈 수 있어. 이런 속에서 내가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만족한 거지. 북한을 생각하면 한국 상품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하거든요. 진짜 내가 한국 라면을 하나 사 먹으려면 엄청 품을 들여야 되고 북한 돈값에 엄청난 돈을 줘야지 내가 그 라면을 먹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많은 이런 한국 제품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게 너무 행복하죠. 상상을 못할 일이지. 근데 이게 북한은 한국 제품 하나하나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너무 귀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진짜. 근데 우리 여기 흔하잖아요. 흔하고 일반이잖아요. 먹기 싫어서 안 먹잖아요. 근데 그
거기에 이거 하나는 너무 귀중하게 먹고 진짜 명절날에 먹듯이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받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. 요 하나하나가 다. 여기 지금 이렇게 원 플러스 원 있잖아요. 이게 북한은 이런 게 없어요. 원 플러스 원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하나를 싸면 하나를 더 주고 두 개 싸면 하나 더 주고 이러잖아요. 이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. 공짜나 같잖아요. 하나를 더 싸면 하나 공짜라는 거잖아요. 공짜에 눈이 돌아가야지. 그냥. 넘어지는 거랑 뽑아야지. 근데 이렇게 북한에서는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한가롭게 앉아서 물을 마시면서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잖아. 그냥 왜냐면 항상 정신력이 살아서 살아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이라도 정신력을 내가 깜빡하면 난 오늘 하루를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열흘 굶는다는 정신을 살았거든요.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.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으면 안 되는 삶처럼 생각을 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여기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마음의 시름이랄까 항상 그 정신줄을 놓지 못하고 살았잖아요. 근데 여기가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. 처음 내가 느꼈어요. 아, 나도 이 정신 줄 놓고 살 수도 있네. 이런 걸. 한국은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도 주어지니까 자그마한 거 하나하나에도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그걸 위해서 하니까 발전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. 왜냐면 나는 한국에 와서 뭘 생각을 했냐면 한국에 와서 이렇게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물품들 하나하나를 보면 아,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거든.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 이렇게 북한 같은 건 예를 들면 밥상을 놓고 있는데 불고기를 하거나 뭐 이런 거 끓여 먹고 싶어. 근데 사실 밥상에 달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스레인지 판을 놓으면 이렇게 밥상 그래서 얼릿 하잖아요. 그럼 먹을 때 이렇게 얼릿 먹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 아, 이런 게 이렇게 아래 떨어져서 이렇게 나올 수는 없을까?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필요를 느끼잖아요.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현실이 한국엔 다 돼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걸 그게 현실이 돼 있는 거예요. 내가 요구하는 게 그냥 현실로 다 돼 있더라고요. 와, 처음 느낀 게 그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는 게 이거 있구나. 사람들이 섬세한 하나하나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할까? 이게 따라서 다 그냥 그걸 다 충족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.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발전을 하는 거지. 당장 옆에 편의점 봐도 너무 깨끗하고 하고 그 하나하나를 그냥 정말 신경을 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경쟁력이죠. 진짜 여기는 예를 들어 청소를 해. 근데 하이 꼭대기에 이걸 대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여기 북한은 그런 게 나온 게 없으니까 이렇게 지들 나무를 깎아가지고 거기다 대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거든요. 그렇게 쓰는데 여기 와보니까 이렇게 쭉쭉 늙어서 하게 되고 일단은 내가 생각을 하고 필요를 하는 건 다 돼 있어요. 그냥 어느 구석이라 할 수 없이 다 돼 있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그 구석에 미처 안 됐으면 그게 그냥 현실로 돼 오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. 그냥 북한이 이게 통신이 마비된 게 아니고 지금은 손전화도 되고 집전화는 다 있어요. 거의 다 집전화가 있어가지고 내가 양강도에 살잖아요. 그러면 양강도 사는 사람하고 한북도에 사는 사람입니다. 만약에 내가 지역마다 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장사를 하면 장사 거래하는 거래자들 다 있어요.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함흥에 썼던 일이 있었어. 뭐 얼어 죽은 사람이 있어. 무슨 굶어 죽은 사람이 있어 하면 그냥 그게 그냥 바로 전화로 다 연결돼요.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그냥 순간에 쫙 퍼지거든요. 왜냐면 여기가 더 모를 수 있어요. 왜냐면 여기는 옆집 사람도 상관을 안 하잖아요. 그냥 딱 닫아매면 그냥 내 일 외에는 상관 안 하죠. 이게는 인터넷이 발전을 했으니까 인터넷으로 보고 하는데 우리는 옆집도 다 신경을 쓰고 이 집 것도 다 알고 싶고 하니까 그냥 소문으로 우리 그냥 말로 그 소문이 전파라는 게 대단해요.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양강도에서 홍사 사건이 있었다 그냥 그 순간에 전국이 쫙 퍼진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언니 한북도에서 이번에 이제 저는 구호나무를 찍어서 그 사람을 총살을 한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극비로 지금 진행되는데 다 알아요. 전국 각지가 다 알아요. 그게 전화로 해서 야 우리 데서 이렇게 총살한다지 한다지 한다지 그러니까 그게 말에 말을 보태서 보태가긴 하지만은 소문에 소문을 거쳐서 다 알고 있어요. 모르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도 이렇게 아야 구석진 곳이라든가 산골에 그냥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. 하지만 기본적인 그냥 이건 막는다 했지. 인터넷이 아니고 우리는 소문으로 가고 있어요. 소문으로. 말 대 말로 그냥 막 가고 있고. 북한에는 또 그런 게 있어요.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,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런 구호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다수가 하는데 하나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지. 왜냐면 하나는 전체를 위해서 복종을 하라는 거니까 10명 중에 9명이 다 찬성하는데 한 사람이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. 아, 이게 자유인 거 아니에요? 그러면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. 아, 그래 자유가 좋네. 왜냐면 내 의사를 발표할 수 있으니까. 근데 북한에서 예를 들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는 내 의견이 있어. 난 사실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근데 우린 가야 되거든요. 무조건 가야 돼. 또 그런 구호가 있어 우리는.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복종을 하라는 거거든. 나는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것이 뭐냐고 이제 묻는다면 대한민국에 온 것이 난 제일 잘한 것이다. 난 지금 대한민국에 온 것이 너무 만족하고 좋아요.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내가 대한민국 것이 너무 잘한 것이다.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감사합니다.